선박까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글을 쓸 일이 점점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써버릇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적어도 연애 편지는. 자, 멋져, 멋져. 지안카 씨. 예. 성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예. 한국에는 성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네. 같아요. 내 앓는 한국 남자의 하나는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생리요. 네. 근데 그거를 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와, 예. 하고 또 여자들도 뭐 성에 대해서 무슨 장난치거나 뭐 무슨 말이 나오면 뭐 부끄러워하고 막. 네. 자, 지금 벌써 뭐 성에 관련된 단어만 딱 떠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부끄러워서 어찌할까 모른다든가. 예, 아마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기 뭐하고 몰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 홀리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 교육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 레슨 해요. 여기 배우고 싶은 사람 저 연락하세요. 블라디카 씨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내 생각에는 성에 대한 얘기 꼭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야동 덕분에 좀 지식이 있지만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그 성에 대한 좀 수줍어서 얘기도 안 하고 야동도 안 보고 교육도 안 받아서 좀 불쌍하죠. 자, 좋습니다. 그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야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음란물이죠. 음란물을 먼저 접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성 지식이라고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미래아 씨. 저 아는 오빠 있는데요. 그 오빠 여자친구 임신했는데 그 오빠 뭐 한국 친구한테 얘기 못했으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피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뭐가 잘못했는지 그거 다 물어봤어요. 그거 하나도 몰랐어요. 구자 씨. 성교육은 순결 교육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 이런 물론 막 하라는 일이 아니지만 성교육은 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이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몇 시간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본 것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날 하면 그날만 이렇게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별로 받아본 적 없고 막 학부모님들이 뭐 그런 거 했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만 한것 같고 평상시에는 별로. 성교육이 없었다. 네. 예. 그러면 성에 관련된 것을 맨 처음 접촉한 게 어떤 매체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야동. 한국 사람들이 되게 야한 미디어 같은 거 많이 보고 공부를 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권을 본다고. 예. 사실 이거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왜냐면 같아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에 뜨는 뭐 스팸이나 뭐 야한 걸 보면 거의 다 일본에 있는 뭐 AV 비디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캡처해서 보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허인영 씨. 근데 문제는 아예 뭐 야동은 사실은 그거 일반적인 거는 일수가 없어요. 네. 그거 일반적인 것보다 너머보다 좀더 사람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과장하게 오버하게 처음부터 그것만 보면 그 아주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이나 씨. 제가 일단은 그 성교육이라는 거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성교육이라는 건 야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여자의 몸 대해서 하고 남자의 몸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른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프로그램 한번 봤는데 여자애가 임신했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자기는 살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갔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야한 거 아니니까 좀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국에서 성교육 2시간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거 독일이랑 비교하면은 우리는 3번 들어요. 우리는 초등학교로 한번 듣고 중학교로 한번 듣고 고등학교로 한번 들어요. 그리고 그거 매번 들을 때마다 한 학기 동안 들어요, 그 수업. 한 학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임은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병도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 그거는 좀 잊어버리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 중고등학교가 많이 그 남녀 공용이 됐지만 그 뭐라 그래 공학이 됐지만 그전 저희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가장 예민하고 가장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남자 여자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여중 뭐 여고 그런 남자애들은 남중 남고에서 계속해서 엉뚱한 상상과 호기심,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왜곡된 성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 로버트 할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해라. 하지만 누워서 하지 말고 반드시 서서 해라. 그것만 약속을 지켜라. 뭐냐면 현실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뭔가 좀 현실 타당한 예.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성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이 남녀공학이라는 게 참 성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교육을 받았는데 성교육의 일부가 어떤 거였냐면 남녀가 한 반이고 짝꿍이 여자예요. 그럼 결혼을 시켜줘요. 그래서 6개월간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가운데서 애기도 나와요. 그래서 인형을 갖고 우리 애 이름도 짓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산물이 나온다. 단 거기에 책임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예. 사랑의 열매니까 아무렇게나 마구 예. 그런 성교육은 보통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요. 친구한테 배우게 돼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그런 거를 일찍 아는 애들이 있고 네.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친구를 통해서 잡지나 비디오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데 네. 그거보다 제일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게 그냥 제일 편하다고 부모님도 자식 잘 되기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자식 그런 거를 모르면서 우연히 임신될 수도 있고 뭐 병 걸릴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부모님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일찍 가르쳐야죠. 지금 사실 뭐 저도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성교육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의 야동이나 음란물이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고스라이더 MC, one more can I say to y'all? I want it all. 많은 취의 젊은이들 땡땡땡이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출범하겠습니다. 안하이스 씨. 모두 다 똑같은 패션 하는 것. 브로윤 씨. 버스에서 여학생들은 시끄러운 만원 something 마음에 안 든다. What? 자, 에나미 씨. 그 은어 유행어 쓰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구잘. 피실피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왜 피실피실? 아, 요즘은 한국 젊은들이 공부에 집중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부 운동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투 타입을 많이 있어요. 비실비실 해서 홀쭉하거나 아니면 퉁퉁한 거예요. 아, 뭐 말랐구나. 이렇게 진짜 퉁퉁 아니지만 뭐 뱃살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요즘 흙밟을 일 별로 없잖아요. 동네에서 맞아요. 축구하거나 맞아요. 야구하거나. 맞아요. 네. 아마 PC방 가서 노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 조카들 같은 경우도 학원을 안 가면 친구를 못 만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원을, 학교가 끝나면 당연히 학원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야.